이제 만나기로 한 거야. 도산이 못 찾았잖아. 응. 니네 혹시 정장 있니? 편지 속에 남도산이 적혀줘요. 그래서 어쩔 겁니까? 뭐 연락 오면 또 만나? 만나면 또 속이게?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천년만년 속일래요? 달미한테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? 네, 뭐 생각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. 우리 달미를 만났어. 달미란 여자 달미한테 사실대로 얘기해. 아, 갑자기 왜? 언젠간 닥칠 버블을 미리 제거하네. 그럼 다 끝날 텐데. 서단미와의 관계도 상상도. 별일 없을 거예요. 무슨 자신감이지? 15년 전 편지가 무슨 의미 있다고 끝을 잡는 겁니다. 지금 당신보다는 힘이 있어. 두고 보자. 한국 안 오고 포스터에 말도 받겠죠.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달미 씨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세요. 여보세요? 달미야, 나야. 달미 만나려면 사모님 허락받아야 합니다. 네. 무슨 자격? 3년은 꽤 긴 시간이잖아요. 당신 편지를 읽고도 15년이란 난 당신을 찾지 않았지만 남도산 씨는 편지를 읽은 그날 스스로 당신을 찾아갔어요.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남도산은 내가 아닙니다.